해리단길 코지하우스에서 매니저 코지하우스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코지가 약간 아늑하다는 뜻인데 그냥 가족 친구들이랑 같이 좀 편안하게 식사하고 마시는 곳이에요. 그럼 여기 안에 내부를 봤을 때는 약간 미국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요리는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.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여기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? 호주식 캐주얼 레스토랑 느낌 호주식이었군요. 제가 네, 요즘에 이제 해리단길에서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식당이고 이렇게 우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좀 좋은 재료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 가게도 있고 해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메뉴 중에 시폴 스테이크라고 있더라고요. 네. 시폴 스테이크는 그냥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? 다른 이유가 있나요? 원래 약간 이제 호주 길거리 레스토랑에서 따온 거긴 한데 10불 가격에 팔고 있어서 그렇게 또 팔고 있어요. 그럼 혹시 영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? 원래 약간 컴플레인이 좀 있었는데 조금 잘 대응을 해가지고 단골 손님들인데 좀 기억에 남거든요. 약간 좀 한 분 진심 다해가지고 오시려고 하는데 알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아요. 잘 되는 매장에 이제 매니저로 계시잖아요.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손님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뿌듯한 게 높은 것 같아요.
혹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손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. 네. 항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음식,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서비스 같은 거 항상 좀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